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긴 해요. 야추 그냥 마플 편입니다. 겁나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치. 근데 우리발 막상 이해하잖아? 똥손님입니다, 막상 맞습니다. 이해하면 진짜 쉬워요. 꾸몽이 옆에서 훈수를 둬줄 거예요. 아! 무려 제가 총점 271점으로 유성을 이긴. 와, 그걸 아유, 기억하니? 어쩌라고요? 아니, 저왜 훈수충 있어요, 옆에? 아니, 없으면 못 훈수할 이겨요. 없으면 못 이겨. 없어 못 이기냐. 자, 아, 이길 수 있어요. 유성 멍청해서 이길 수 있어요. 저 이거 잘해요. 가겠습니다. 저부터 갈게요. 굴린? 하다 보면 또 감이 와요. 아, 왜님 먼저? 왜왜님 먼저 먼저? 하세요? 왜 먼저? 아니, 왜 아니 님 그럼 먼저? 먼저 하실래요? 아니요, 유성님 하세요. 오케이. 자, 지금 같은 경우 훈수님 완전 이건 육을 가져가야죠. 패가 네. 나빼드래요 지금. 육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 이거 사실 3개 나왔으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2개 나와서 유성님 드렸어요. 참고로 제일 중요한 건 마플린 1, 2, 3, 4, 5, 6 점수를 다 합쳤을 때 63이 네. 넘으면 무려 35점의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저 위에도 잘 채워야 돼. 됐! 6이 또 와, 나왔어요. 6에 와, 6이 또 나오네. 계산이. 마플님 진짜 화나는 거 알려드릴까요? 유성이랑 했을 때 뭔데요? 유성 첫 턴에 야추 뽑았거든요? 진짜요? 와. 근데도 꾸몽님이 이겼어요? 6이 내가 4개예요. 이겼어요? 와, 유성님 진짜 못한다. 잠깐만, 그러면 이러면은 그 뭐 포카인드가 뭐시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선택할 수 있어 자기가. 포카인드로 해도 되고 6점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6점으로 저 솔직히 할게요. 66661이면 포카인드 해도 된다고 생각함. 왜 6으로 하느냐? 보너스 점수를 받으면 63점 총알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일단 점수를 쌓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적한테 힌트 줘도 되는 거예요, 유성님? 아, 이 정도는 당연히 알려주고 해야지. 안 그러면 개항치죠. 저 요거 할래요. 요거 이대로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돌려야 돼요. 이거 제 점수 그대로 온 거예요. 아니, 마플 그대로. 그러면 0.1초 만에 빨리 부어버려. 되지 않을까? 밑에 구멍 하나 뚫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자,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던집니다. 던져! 던져! 잠깐만, 기운을 받아야 돼. 네? 무슨 기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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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 그래도 아, 여러 개 나왔... 두 개? 이거 뭐지? 겹쳐있는 이건 뭐지? 거는 이건 뭐지? 선택 수 있어, 옮길 수 있어. 낚싯대 들어봐요, 마플린. 아니 그냥 그 뒤에 있는 게 옮겨지면 어떡하는데요? 아니 상관없어. 아, 하나 장담할 들고 수 있어? 하나 이제 눌러봐요. 바닥에 옮겨, 바닥에 옮겨. 바닥에, 다른 바닥에 옮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아, 안 돼! 그래도 6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6이 두 개가 나오면 웬만하면 저거 갖고 다시 돌리는 게 맞아. 일단 66하고 665 돌리기 어때요? 뭘 고정하자는 거야, 마플 의견은? 66555를 노리는 거지. 아, 이게 될까? 포스를 노리자? 하자 하자! 재밌겠다. 아, 재밌겠지? 재밌겠다. 아, 꿀잼 꿀맛 이거 진짜 나오면은 진짜 이거 내가 진짜 유튜브에 리얼. 신인데 이걸 리얼? 나오면 맞긴 한데 아니 망하면은 초이스가 있어, 이 마플. 초이스 맞아요? 받으면 돼. 초이스는 총합이기 때문에 665면 충분히 가치가 있긴 합니다. 665면은 가치가 있어. 초이스에 나쁘지 않은 숫자야. 어? 아니, 다시 내려, 다시 내릴 수 있어, 다시 내릴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제 굴리? 네, 오케이, 다시 주사위 굴리면 굴리? 굴리면 돼요. 방금 못 내렸으면은 진짜 완전 똥망게 왜 만들었냐고 욕할 내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다시 굴려 굴려? 5냐, 6이냐 굴리파? 5, 6 나오면 되거든, 5, 6? 오육. 오, 육이 나왔어요? 일단 올려, 육 일단 올려. 일단 올리고. 아니 그럼 여기 세 개짜리 하면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 어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그렇죠. 아직 한 번 더 굴리세요. 기회가 있어요. 마지막 게임 또 굴려요. 네, 이건 유성래. 나오지. 네. 끝났습니다. 이거 감이 좋거든요. 이건 나오지, 이건 나오지. 6이나 5 중에 하나만 나오면 이득이에요. 5나 와도 좋고 6 나와도 좋거든요. 우와. 네, 이러면 포 오브 카인드나 초이스인데 포 오브 카인드가 좋지 이러면. 아 무조건 포 오브 카인드 아니. 아 근데 이거 점수를 먹는 게 낫지. 점수야. 포 오브 카인드 풀 점수긴 해. 포 오브 카인드가 잘 안 나와. 이게 66665라서 풀 점수야, 포 오브 카인드. 맞아, 포 오브 카인드로 먹을 수 있는 최대 점수긴 해요. 근데 보너스 점수를 위해 여길 가느냐 포 오브 카인드를 가느냐 자기 선택이거든요. 마플 근데 보너스 점수. 이거는 3개만 나와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냅두고 여기 가는 게 맞다. 이거 하자. 아, 예, 저도 하자.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언제나 여기. 뽑을 수 있어요. 왜 못 뽑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선택 낚싯대로 여기 점수 정확하게 점수. 클릭해야 돼요. 어, 오케이. 예스! 야, 29점? 네. 무섭죠? 저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초짜가 이 정도입니다. 예. 초심자의 행운인가. 간다. 아, 초심자의 행운 바르고 왔거든요, 리얼? 우와! 와, 이거 뭐야? 야, 개사기 치네요, 유성님. 아니, 유성님 456 있는데 3456 안 해요? 아니 저는 5나 6 해가지고 플라우스 노리겠습니다. 플라우스 노릴게요. 어 이제 안 나온다. 두 번 연속 안 나오죠. 5나 6만 나오면 플라우스예요. 어 이제 안 나오죠. 응 안 나옴. 응 안 나오죠. 응 안 나오죠. 어 마지막 기회죠. 응 안 솔직히 나오죠. 어 확률 낮아. 확률 응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아 이거 초이스 가야 되나? 아 이거 초이스 받아 어떻게 뭐 어떡할 건데? 초이스나 파이브 박아야 되는데 파이브 박긴 조금 불안 요소가 아니면 있거든요. 아니면 에이스 버려. 어? 그것도 방법이에요. 1점짜리 에이스를 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초이스로 가겠습니다. 네. 아 이걸 에이스에 안 박네. 자 갑시다. 느낌 좋다.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좋다. 느낌 좋다. 야추다 야추다. 우와 6개! 666! 와 아까 6 안 가길 잘했네. 6추? 가자! 6추? 바로 불리는데? 이거 아! 아 이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66655. 아니 아니. 아니 그대로 굴릴 거야. 아 오케이. 돌려. 마지막 게임입니다. 어차피 6 세 개도 이득이야. 어. 6이 세 개인데 지금 안 돌릴 이유가 없지. 무조건 6이 나오면 이득 아니야? 6 세 개도 지금 개이득이 세 개. 아, 이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에이스로 그러니까 1점으로 이 점수를 버릴지 아니면은 6점으로 그냥 만족할지. 6 세 개로. 아니야. 6 세 개도 나쁘지 않아. 마플 왠지 알아? 왜요? 이거 위에 다 그냥 1 세 개, 2 세 개, 3 세 개, 4 세 개, 5 세 개, 6 세 개 나와도 딱 63점이야. 세 개씩이 안 나올까? 과연? 세 개씩은 나오겠지. 세 개씩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하거든요. 1점 버리죠? 그 대신 나중에 에이, 1점이 에? 아이, 제가 다섯 개 먹어봤자 5점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아니, 망했을 그... 때 여기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지금 미리 버리는 거거든요? 마플 그럼 초이스도 있어. 얘랑 1점밖에 차이 안 나거든 초이스 점수?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했을 때 망하거나 꼬였을 때 선택지들인 거야. 1에 버리던지 초이스에 버리던지. 초이스도 점수예요? 네, 네 점수예요. 점수 22점. 그냥 넣을 수 있는 점수구나 이거는. 네 이거는 그냥 뭐가 나오든 다 합산 점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초이스네. 그치 제 초이스지. 초이스 나쁘지 않죠 지금?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2,3,4,5,6이다 2, 와! 2,3,4,5,6 와 미친 이거 낮아요 그냥 뽑는다고? 라지 스트레이트 예스 맨. 네? 2,3,4,5,6이 한 번에 나와서 연속된 숫자인 라지 스트레이트. 유성네 뭐. 제작자님 불러오세요. 제작자님이요? 제작자님 주무셔요 지금. 주무셔요 네? 거짓말 좀 바꾸고 있어요. 아니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아, 뭐 있어. 하시는 거예요? 할게요. 아, 이거 몇 점 먹어야 되냐? 야 5 두 개만 나와도 돼. 5 두 개만 나와도 돼. 보너스 점수 거의 확정이고요. 이거 이제 야추 싸움이. 내가 포오버카인드를 뽑느냐 못 뽑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포오버카인드 안 나와. 근데 뭘로 뽑느냐도 넌 중요해. 넌 네 개 갔느냐 다섯 개 갔느냐밖에 없지. 5가 두 개. 5가 두 개? 5가 두 개. 제발. 제발. 하씨. 5 하나만 나오자. 5 하나. 3분의 1이다. 제발. 안 나온다니까? 아, 안 나온다니까. 켰으면 나왔다. 에이. 꾸문이 제가 야추를 버리는 게 맞을까요? 포모카인드를 버리는 게 맞을까요? 야, 너 어차피 어차피 답 없죠. 야추 못 뽑으면. 어차피 답 없어. 야추 버리면 안 돼. 너 야, 오케이. 뭐야. 야추 못 뽑으면 답 없어. 포모카인드 버렸다 나. 제가 이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몰라요. 야추 뽑으면 50점이야. 야추 뽑으면 몰라요. 야추가 사기네. 50점이라서.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오잖아. 쓰레기네 게임이. 쓰레기 게임이. 오 이 세 개? 네 개? 아니 이 야. 이거는 가야지. 이거는 못 참는다. 야 이건 못 참지. 이거는. 근데 그 대신 이거 만약에 안 나오면 마플님 보너스 점수 포기입니다. 아니 왜요? 다음 야추 판에 버리면 5점 되죠. 나올 수도 있죠. 아 야추 버리면 되네. 맞네. 야추 선생님. 버리면 되지. 아 맞네 맞네. 야추 버리면 되네. 오케이.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나와라.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 한 번 더 기회 있습니다. 와 이런 야추 버려야죠 이러면. 야추 버려야지. 여기서 이제 제가 야추를 뽑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거 만약에 뽑는다 저 그쪽 제작자분이랑 상담할 거거든요. 4 너무 엉망진창인데 나온 게? 아니 두 개는 솔직히 이거 이러면 야추 가능성 거의 없다고 확. 근데 나 여기서 소름 돋게 만약에 5가 안 나와서 게임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지는 거지. 와! 아 오케이 일단 야추는 나가린 것 같고. 그니까 주술 써준다니까 왜 안 쓰는 거지? 전 주술 믿지 않습니다. 저는 187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적적으로 야 5가 두 개만 나와도 이겨요 마플. 5 두 개 안 나오면 여기서 설마 이겨요. 아니 진짜 여기서 설마 내 사이언스 발동되는 거 아니지? 야 처음부터 켜. 5번 두 개랑 9개 이상만 나오면 되잖아. 5두 개. 어? 어 하나도 안 났다. 어? 하나도 안 났다. 어? 꼬이 저 꺼요. 왜 꺼? 유성이도 죽여요. 네? 유성 죽여. 죽여. 네? 오케이. 유성 운 내가 흡수했다. 오 두 개. 오. 아니 하나 나오는 거 아니냐? 하나 나오면 제가 이겨요.
아니 마지막이라고? 두 개 나오면 내가 지지. 아니 그렇긴 한데 마지막이라고?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기서 오 두 개 안 나오면 끝나요. 제가 이겨요. 아니 왜 이런 데서 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냐고 도대체. 제발 탈락! 와 안돼! 어 아니야 뭐야 4대 마플? 아니 5에 5. 어 4대? 야 4였는데? 어? 어? 어!